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MBC 공동기획 자치분권 대학특강 똑똑 자치분권입니다. 4차 산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블록체인, 스페인 그리고 호주, 덴마크 등에서도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시도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주민들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어떻게 반영시킬지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안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리켜서 신뢰 머신이라고 또 표현을 했는데요. 이 신뢰 머신을 통해 시민이 직접 이 자치분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분들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자치분권 전도사죠. 박승원 광명시장 그리고 비정상회담 쌈바농객으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카를로스 고리토 씨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최고의 자치분권 도시를 꿈꾸고 있는 광명시, 이 광명시를 이끌고 있는 박승원 시장으로부터 주민 자치로 만들어가는 우리 마을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자, 우리는 흔히 자치분권, 주민자치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치분권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죠? 주민자치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죠? 자치분권 하면 흔히 중앙에 있는 권한 그리고 지방에 있는 권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중앙에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좀 나누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 서로 뭐 밖으로 싸움 하는 건가,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방한테 권한을 줘야 우리가 뭔가 주민들 뭔가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주민자치 하면 나는 그 주민자치 조직에 참여해서 뭘 하고 있나?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점점 시대가 변화하고 발전을 하고 있죠. 근데 시대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얼마만큼 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주권자로서 우리 지역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이야기를 더 깊게 그리고 더 많이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흔히 지방분권 하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의 권한을 나누고 지역의 일을 지역 주민과 함께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여전히 예산과 사무는 중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물론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우리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1991년도 지방자치제가 부활을 하면서 풀뿌리 지방자치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풀뿌리 지방조직에 참여해서 서로 시민들과 협력해 가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민주주의는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는 우리의 마음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우리 동네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앙정부나 또 지방정부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동네가 국가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지방자치, 지방분권, 자치분권, 이 이야기가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자치의 전통을 갖고 있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오면서 향옥과 또 촌락을 구성해서 그 안에서 촌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협의해가면서 마을을 이끌어왔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향약과 대동계라는 대표적인 자치조직을 통해서 주민조직들이 활성화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동계죠. 1565년도에 영암 구리마을에서 대동계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 마을에서 우리 마을이 풍요롭게 잘 살고 또 어려운 일을 함께 해결해 나가자 해서 대동계를 만들었는데 그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게 잘 진행되고 있었는지 그 당시에 영조대왕께서 그 영암구리마을에서 하고 있는 대동계에 가입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이 뼈차례 논의를 통해서 가입을 안 시켰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왔고요. 근대기 말에 1800년대 말에는 갑오 농민 전쟁 때 농민들이 스스로 집강소를 설치해서 자치규약을 만들고 마을을 협력해서 다스렸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우리 사회가 성장하고 근대화 현대화되면서 산업화 사회 가면서 모든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런 전통적인 자치 문화가 다 없어져 버렸죠. 일제강점기에 그들은 우리 조선을 관리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읍면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파견해서 하나하나 우리 시민의 삶들을 감시해왔죠. 근데 이 제도적으로 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형성된 것은 해방 이후에 1948년도 제헌헌법에 이 지방자치의 가치를 헌법에 담으면서부터 제도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948년 지방자치법이 처음으로 제정이 되고 1952년 그 전쟁 중에서도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지방자치제가 없어졌죠. 다행히 1987년 6월 민주항쟁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시작이 됐고 그 힘을 얻어서 1991년도에 다시 한번 지방자치가 부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광역과 기초의원 선거만 했었죠. 그런데 1995년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부활해서 도지사, 시장을 뽑는 구청장을 뽑는 그러한 단체장 뽑는 선거를 통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부활했습니다. 지금까지 30여 년을 거쳐왔는데요. 정말 많은 것이 변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부분 포함해서 우리의 문화, 삶의 질,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변해왔는데 그동안 30여 년 동안 이 지방자치법이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심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주민조례 반환제와 같은 주민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주민조례 발안제는 우리 주민들이 조례를 발안해서 발안하면 1년 안에 해당 지방의회에서는 그것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동안 법률은 국회에서 했고 그리고 지방정부는 조례를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민들이 조례를 발안할 수가 있는 거죠. 1년 안에 의회는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한이 확대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할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도시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도시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나,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 각오, 태도, 노력 이런 것들이 저는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가 왔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은 돌봄 문제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되고 또 병원에 입원돼 그 아이들은 누가 돌볼 것인가? 이 문제가 세계적인 하나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돌봄 문제 굉장히 논의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정부가 다 해주기를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계속 제안했고 그것을 지방정부가 받아들여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무상급식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죠.
평생학습. 정부가 평생교육법을 만들기 전에 지방정부가 먼저 2000년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우리는 평생학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창하고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하고 평생학습센터를 만들고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 체계를 만들겠다. 지방정부가 먼저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서 진행한 것이죠. 끊임없이 대한민국 교육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 학습인데 그 체계를 만든 것이 주민들과 함께 지방정부가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 기업을 만들고 우리는 그 무수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많은, 정말 많은 의제들이 우리한테 놓여져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하나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아무리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내려준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각이 저는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주민에게 스스로 그렇게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주민자치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중앙정부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정부가 새로운 신규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도서관을 만들거나 문화재단을 만들거나 하나의 어떤 시설을 만들 때 정말 크고 중요한 것은 시민들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묻습니다. 하나의 도서를 만드는데 200억 이상이 들어간다. 그러면 중앙에서 심사를 하게 돼요.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먼저 묻고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답을 줬을 때 정책 결정을 하고 그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논의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가장 훌륭했던 성군 중에 대표로 뽑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종대왕 아니겠어요? 세종대왕께서도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묻고 묻고 또 물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의 가장 큰 리더십은 경청이었다고 하잖아요. 세종대왕께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계속 묻고 물으면서 훈민정음 같은 한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다면, 백성과 소통하지 않았다면 이 국민들을, 백성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한글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갈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투표를 많이 하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1년에 평균 4번 정도 국민 투표를 진행한다고 하고요. 가장 많이 한 해는 2016년도에 무려 13번이나 국민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시에서 시립병원을 만들 때 인력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공무원 숫자는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재정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책 설계를 해서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시민들이 그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과 반대를 하면 결정해야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스위스에 한번 연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느 주에서 시립병원을 설립하는데 그것을 주민투표에 붙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결과가 부결로 나왔습니다. 찬성이든 부결이든 그렇게 시민들한테 묻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단체장들이 시장이 뭘 하겠다고 질문을 던졌을 경우에는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결이 돼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지방정부. 저는 그렇게 돼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시대, 자치분권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에서 투표할 때요, 1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번이나 투표하는데 모든 시민들이 다 나와서 투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편으로 투표하는 방법까지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립병원에 대한 그 정책 설계 내용을 소책자로 담고 찬성 반대 의견을 담아서 우편으로 보내주면 그걸 시민들이 찬성을 하는 이유, 반대하는 이유를 세세하게 적어서 다시 회성용 봉투에 넣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저 바로 보이는 저것이 투표 용지입니다. 단순히 찬반을 묻는, 동그라미와 X를 묻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의사를 묻는 것이죠. 저는 제가 상상컨대 본인 혼자 집에서 저거를
썼겠습니까? 가족들하고 이웃들하고 저는 충분히 토론하고 그 내용을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하나 또 하나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 투표 방법까지 고민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모든 시민의 의사를 묻고 듣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서두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앙의 모든 것을 묻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큰 사업들은 주민한테 먼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민자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계 경제 순위 10위라고 합니다. 6.25 전쟁을 겪었고 IMF를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삶의 질은 세계 몇 위일까요? 42위라고 합니다. 삶의 질이 낮은 거죠. 이 삶의 질이 낮은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이 갈등지수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세계 3위인데 1위가 멕시코, 2위가 터키,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중앙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도성장을 해왔습니다. 해방 이후에 정말 고도성장을 하면서 오로지 무한경쟁을 해오다 보니까 주변을 살펴볼 수 없었죠. 우리의 공동체는 다 깨져버렸습니다. 다시 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저는 자치분권, 이걸 통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지방에 권한을 나눠주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모든 나라는 분권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분권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한들을 지역에 나눠줘서 지역 주민들이 하나하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권지수가 높을 때 저는 우리의 삶의 질이 반드시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몸무게의 3배 정도는 무게를 지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미는 무려 30배 이상의 무게를 지고 간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다리가 2개인데 개미는 6개입니다. 즉 이야기는 분권,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모든 사람에게 권한을 나누어지고 함께 이 분권지수를 높여나가면 우리가 힘든 일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자치분권 시대를 만드는 것, 그것만이 지방정부가 성장하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가 경쟁력도 저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에게 자치권을 확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저는 주민자치회입니다. 저희 광명은 작년에 우리 지역에 18개의 동이 있는데요. 그 18개 동에 주민자치회를 다 구성을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토론하고 의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지역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토론하고 의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은 주민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결된 것을 지방정부가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반영하고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고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이 정책은 누가 했습니까? 시장, 정치인, 공무원, 일부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민들이 함께 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집행 과정에도 참여하고 그것에 평가도 함께 했을 때 진정 의미의 자치분권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가 우리는 시민의 정부가 되어야 되겠다. 시민의 정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민과 함께 권한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힘과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역량은 지역의 미래는 저는 시민의 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자치권을 부여해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총회를 거치고 거기에서 의결한 모든 것들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지방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이 더욱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역할입니다. 주민자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극 맞이할 때 저는 주민자치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주민자치 아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과 유사한 러시아 바이칼호수 근처에 예메키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아주 정서가 비슷한 소수민족인데요. 그 소수민족 예메키족이 쓰고 있는 용어 중에 아리랑과 스리랑이 있습니다. 아리랑은 맞이한다는 뜻이고 스리랑은 느껴서 알다라는 뜻이라고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리랑, 스리랑 쓰듯이 예메키족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주민자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맞아들여서 그것을 체험과 토론과 활동을 통해서 함께 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의 시민의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 두 번째는 문제 제기만 하고 민원만 던지고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유형.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 관심이 없는 시민. 이렇게 유형을 분리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어떤 시민으로 살 건지 이 고민을 한번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평생학습 장학금제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안을 가지고 공론화 위원회에서 80명의 공론단이 모여서 무려 3시간 동안 주말에 토론을 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뭐였냐면 이런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이것에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처음에는 이러셨어요. 제가 취임 초에는 토론회를 진행하면 아 이거 토론을 위한 토론회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면 이게 시정이 반영되는가? 이렇게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참여하셨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이것이 시정에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시고 느끼고 야 내가 참여하면 뭐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만족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당당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자치분권 시대의 주인은 나다, 우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당당함,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세상이 새롭게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우리 동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삶의 주체로서 우리 동네는 내가 바꿔나간다 이런 자신을 가지고 함께 참여했을 때 주민자치 아리랑, 주민자치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아리랑 노래를 함께 부르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승원 시장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동네에서 시작을 한다. 그리고 심지어 왕조차도 그 계의에 가입을 할 수 없었던 정말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있었던 쭉 지난 역사들을 들려주셨는데요. 정말 이 자치분권 전도사답게 이 광명 씨가 앞으로 펼칠 이 자치분권에 대해서도 더욱더 기대를 갖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제 작년이네요. 2020년에 주민자치의 해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네. 주민자치 시대를 위해서 어떻게 좀 그간 이 다져오신 토대들이 좀 잘 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는데 네.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 이제 의견을 이제 건의하는 정도, 이제 말 그대로 자문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주민자치회로 새롭게 전환을 했습니다. 네. 주민자치회는 권한이 대폭 확대된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주민총회를 거치고
권한을 더 확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주민자치회 위원 숫자도 훨씬 늘리고요. 그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또 시장 유촉하기도 하고 굉장히 주민자치 과거의 위원회와 성격이 훨씬 달라지고 권한도 높아진 건데요. 네. 그거를 처음에는 한 두 개 동 정도를 시범으로 했습니다. 네네네. 시범을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욕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걸 전 동을 좀 다 하자라고 해서 작년에 전체 동을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서 다 했고요. 예. 이제 주민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적극적이시고요. 일단은 이제 뭐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교육을 다 받으셔야 돼요. 아. 예. 그래서 6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셔야. 오, 제법 기네요. 예.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육도 좀 받으시고 그리고 뭐 실제로는 그 동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물론이죠. 예. 그래서 교육받고 소통해 가면서 서로 이제 이해해 나가는 수준에 있고요. 작년에 1차적으로 주민세를 마을 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들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 경험들 축적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김에 이 얘기 조금 더 듣죠. 예, 예. 예.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회로 확대를 시키시면서 예. 뭐 실제로 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에 좀 영향을 미쳤던 사례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죠. 예. 제가 500인 원탁 토론회를 매년 했거든요. 500인 원탁 예. 토론회요? 세 차례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물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적대 정책 과제를 좀 물었고 예. 세 번째는 100억의 예산을 갖고 한번 시민들께서 예산을 세워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거기에서 의견 주신 것은 다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예, 예, 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500인 원탁 토론회는 작년에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온라인. 그래서 계속 그 뭐 각종 위원회나 주민 의견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쭉 설계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다시 주민들한테 문자로 다 이렇게 배송을 해서 이건 정말 좋네요. 그 문제를 전체 답하는데 최소 30분에서 1시간 걸렸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뭐 3,000명 가까이가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거기에 그 100억에 가까운 돈을 다 예산에 반영하고 아니 주민들은 정말 좋으시겠습니다만은 네. 시장님과 함께 일하는 네. 시청의 공무원들은 너무 힘들겠는데요? 너무 힘들죠. 이게 그래서 제가 늘 공무원들한테 네. 힘들지만 이렇게 가야 한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이제 서로 협업하고 융합하지 않으면 예, 예. 우리는 정체되고 뒤처진다. 와. 그래서 함께 이런 훈련을 지금부터 해나가자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협업하고 그런 융합하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TF팀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협의체 안에도 TF팀이 꾸려져 있고요. 예. 또 기후에너지와 관련된 요즘 한국판 뉴딜 사업,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정부정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TF팀도 있고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런 이제 훈련, 경험들을 축적해 가면서 이제 공무원들도 힘들지만 네. 당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어서 뭐 굉장히 좀 시민들과 또 공직자 여러분들이 협업을 잘 해 나가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시민들이 네. 아니 필요 없는 보도 블록을 이렇게 자꾸 갈아 엎으면서 우리 집 앞에 나한테 필요한 건 왜 안 해주는 거야 이런 네, 분들이 네. 많은데 네. 그런 얘기를 직접 가서 하시면 되는 네, 네. 이런 건 정말 참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자 그럼 또 우리 카를로스 씨 또 이 강연 함께 들어주셨는데 지금 이제 브라질 대사관에서 교육관으로 지금 일하고 계세요. 네. 예. 고향이 지금 브라질 어느 도시죠? 고향은 리오데자네이로입니다. 그 월드컵과 올림픽이 열렸던 맞습니다. 예, 예. 바로 그곳인데 이제 한국 오신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네, 오래됐어요. 브라질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이런 좀 이 시의 정책이라든지 자치를 좀 느껴볼 만한 그런 기회가 좀 있었을까요? 네, 처음 있었죠. 저는 브라질 사람으로서 브라질 큰 나라잖아요. 그렇죠. 한국이랑 비교하면 좀 어렵지만 우리 둘 다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 된 나라는 얼마 안 된 나라잖아요. 그럼 민주주의 쪽에서는 공통점이 많고 그리고 우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 많은데 근데 아마 제일 큰 차이는 브라질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런 문화는 좀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아마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시장님 말씀
또 해서 그런 거 배웠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무관심인 것 같아요. 그거 조금 실망했어요, 사실. 우리 뭐 논문에서 제가 논문에서 공부한 한국은 vibrant democracy 그런 의미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요새는 실제로 그런 거 많이 보지 못해서 사실 그거 조금 더 활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우리 나라 만들려고 하면은 시부터 시작하고 우리 읍, 우리 면, 우리 마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쵸? 나라는 무엇인가? 나라는 시부터 시작한다. 나라는 우리 마을부터 시작한다. 그럼 우리 마을부터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제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네. 문화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한국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나라지만 그쪽에는 우리 뭐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한국에서 그런 모습 더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한국 시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시장님 강연에서도 네. 네.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하려는 의지 이런 네. 것들을 좀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만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는 뭐 토론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어. 그리고 어차피 가봤자 뭐 이렇게 말 잘하고 네. 목소리 큰 사람 뭐 하고 싶은 대로 뭐 다 될 텐데 네. 내가 뭐하러 굳이 시간 내서 거기까지 가서 그래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좀 해줄 수 있겠어요? 그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토론에 가는 게 두려웠다. 시장님은 자꾸 와서 토론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네, 네. 토론에 참여했는데 처음에는 듣기만 했대요. 듣기만 하고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되게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 것 같다. 그런데 그걸 두 번, 세 번, 네 번 참여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오. 말을 이제 뭐 잘하든 못하든 하다 보니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얘기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는 순간 자기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이제 말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분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냐면 보니까 기후 에너지, 뭐 민주시민 교육 뭐 도시재생, 뭐 다양한 분야에 뭐 이렇게 관심 갖고 공부하면서 강사로까지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다양한 이제 뭐 네트워크 조직에도 참여하고 있고 실질적인 마을의 활동가가 이제 되어버린 거죠. 이게 마을 활동가가 되면 나중에 역사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참여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고 듣고 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 훈련을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시의 실질적인 마을 활동가로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처음이 어렵지 계속 네, 하다 보면 네. 또 이것도 느는 거니까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과감하게 용기를 한번 내실 필요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카놀스 씨가 브라질 얘기를 아까 또 좀 해주셨는데, 아니, 상당히 좀 재밌는 그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라는 곳의 이야기를 이제 전에 들었는데, 주민 참여 예산제. 아까 시장님께서도 네. 이 100억 원의 예산 어떻게 한번 짜보시겠습니까? 뭐 제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사실 포르투 알레그리는 브라질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인구는 한 150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저는 대학교 때는 거기 5년 동안 살았어요. 네, 네. 거기 간 이유 중에는 당연히 대학교 좋아서 간 것도 있었지만 네. 거기는 그 천지적에서 문화가 되게 잘 발달되어 있는 오. 지역으로 브라질 안에서는 유명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포르투 알레그리 시 안에서 30년 전부터 그 주민 참여 예산제 그런 시스템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뭐 예산이 어떻게 쓸 건지 우리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건지 직접 결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제도 도입하려고 하면은 교육부터 시작해야 돼요. 네, 사람들이 네. 어떻게 참여할 건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직접 움직이면 결과 나온다. 그렇죠. 그 문화를 만들면 우리 주민들이 관심도 가질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포르투 알레그리 사례 보면은 그거는 제가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 고향이랑 네. 너무 큰 차이가였어요. 같은 나라인데도 같은 민주주의 그런 체도 딱
똑같은데 도시 안에서는 그런 그 참여 시스템이 도입했기 때문에 우리 정치 문화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역시 그 지역은 대통령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좀 알려진 도시죠. 아마 그 정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왜 참여 안 하세요? 물어보면 아유 내가 뭐 참여해봤자 뭐가 바뀌어요? 네. 사실 이런 좀 정치에 대한 조금 지쳐 있는 듯한 그렇죠. 그런 시민들의 네. 모습들도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니 내가 나섰더니 이게 실제로 바뀌어. 이러면 이건 진짜 할만하다 뭐 이런 네. 생각이 들 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은 우리 그 지금 광명에서는 또 주민세 환원 사업 하신다면서요? 네. 이거는 뭐고 왜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보통 뭐 5천에서 만 원 정도 하는데 네네네네. 지자체별로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주민세를 내는데 그 주민세를 마을로 다시 한번 환원해서 마을 주민들이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써볼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야, 독특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제가 주민세 하는 마을 사업을 한번 해봅시다. 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그 동에 내는 주민세가 한 1억이다. 그러면 1억 정도의 예산 규모로 그 마을 사업을 한번 스스로 결정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야.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원칙을 예. 줬어요. 그러니까 아니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올리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반드시 홍보를 해서 홍보를 현수막 다 붙이고 홍보를 해서 일단 모이게끔 해서 설명을 다 하고 두 번째 최소한 30명 이상이 3번 이상 토론을 거쳐야지 된다. 그런 원칙만 세워줬어요. 네네네. 정말 재밌게 하셨어요. 오. 재밌게 하셔서 각 동별로 그 주민세를 가지고 마을 사업들을 쭉 하셔서 네. 직접 다 하셨어요 주민들이 그거를. 야. 네. 그러니까 직접 다 하시고 그 중에서 뭐 건물 짓고 이런 거는 이렇게 어렵잖아요. 이런 건 갖고 못하죠 사실. 네, 그런 건 어려우니까 실제로 마을에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떤 많이... 것들 있었는지 좀 예를 들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그 뭐 이렇게 우리 광명이 목감천이 있는데 네, 목감천. 네. 벽면이 이렇게 썰렁해요. 거기에 벽화를 쭉 주민들이 그리기도 하고요. 직접. 그리고 또 이렇게 어느 동네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해서 예. 이렇게 골목골목에 붙여놨어요. 네가 꽃이냐 나도 꽃이다. 아~ 예를 들면 왜 그렇게 붙어있는 지 모르겠지만 예. 네가 꽃이냐 나도 꽃이다. 제가 그거를 차 타고 지나가면서 그게 붙어있는 걸 봤어요. 이거 저거 뭐야 그랬더니 주민세하는 마을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동네가 그렇게 감성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네요. 또 그거 잘했다고 경기도 가서 그 대표로 그 뭐죠? 그거 상도 받으셨어요? 아니 상은 모르겠고 정리요? 그 설명. 설명. 뭐 설명도 하고 예. 그랬던 적이 있다고 그러고요. 또 동네에 좀 작은 공원들은 직접 주민들이 좀 가꾸고 만들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작년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작년에 첫 해였잖아요. 예, 예, 예. 올해는 어떤 게 나올지 궁금해요. 야 이게 사실 1억 원이라는 돈이 물론 큰 돈입니다만 이게 한 게 동네로 봤을 때는 이거 갖고 뭘 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직접 나서서 뭘 해볼까 고민하고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걸 찾는 이런 행정은 정말 좋은 것 같네요. 지금 뭐 이미 성공 사례를 많이 갖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것에 익숙지 않은 우리 시민들께 우리 시민들이 이래서 자치분권에 꼭 참여해야 한다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1차적으로 저는 교육, 학습과 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시나 또 지역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이 자치대학 프로그램 이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시에서도 자치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네네. 자치분권학과도 있고 마을공동체학과 기후에너지학과 뭐 또 요즘엔 반려동물학과도 만들었어요. 네. 그런 학과들 만들어서 이렇게 1년 동안 대학처럼 운영하는데 이게 사실 다 우리 동네의 그 삶에 관한 문제이잖아요. 거기에서 배우고 학습하면서 뭔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예. 크던 작던 자꾸 참여하는 경험을 하고 하다 보면 더 시민들이
예, 또 좋아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 지역사회 이렇게 뭔가 바이러스처럼 코로나가 아니라 주민자치 아리랑 바이러스가 네. 이렇게 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실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차이는 중앙정부와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발언권에 있어서 네.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작다 조금 네. 이런 아쉬움들이 늘 있는데 네. 브라질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아, 브라질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네, 제가 뭐 한국에서 대사관에서 일하면서 그렇죠, 브라질에서 그렇죠. 오신 뭐 장관 뭐 그런 분들 많이 오셨는데 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그런 경험은 한 번은 교육 장관님이 오시고 그리고 같이는 어떤 주 장관 주급에서 그렇죠, 그렇죠. 교육 맡고 계시는 예. 분 그리고 뭐 우리를 따지면 이제 교육감이나 뭐 이제 이런 그렇죠. 분들이 오신 거죠. 네, 네, 네. 예. 브라질 시스템이 조금 다르지만 근데 아무튼 나라에서 주에서 그리고 시에서 네. 그때는 교육 관련 거였지만 다른 분야는 똑같아요. 근데 이 세 분은 회의를 할 때, 네. 자기소개를 할 때, 뭐 어떤 뭐 발표를 할 때 농급이었어요. 아~ 네, 장관이 먼저, 뭐 주 장관이 먼저 그런 거는 아니고 네네네. 회의를 할 때도 발언권 똑같고 결정할 수 있는 그 분야는 좀 다르고 당연히 예산 조금 다르겠지만 물론 그렇죠. 근데 움직일 수 있는 그 분야 범위. 그 범위는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사실 거의 당연히 맡고 있는 거는 조금 다르겠지만 농급이에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똑같은 급으로 보는 건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뭐 아직까지는 자유롭지 못한 것들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의전이나 서열 같은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물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죠. 권한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회의를 하거나 어떤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동등하게 네. 아, 이런 문화는 정말 참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카를로스는 혹시 뭐 광명 가본 적 있어요? 저는 당연히요. 예, 한번 갔는데 여러 번 갔다 왔는데 네. 제가 계속 기억 남아있는 거는 바로 우리 자치분권 관련 토크 콘서트였어요. 그런 예, 게 있었군요. 그때는 또. 뭐 이렇게 뭐 직접 참여해야 되는 거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시장님 그쪽에서 좀 활동할 수 있는 이유 중에는 아마 광명 시민들이 원래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참여하고 싶은 일이 네. 많은 것 같아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 직접 가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뭐 어느 쪽에서 있었어요? 네, 그 광명 동굴에 갔어요. 광명 동굴에 갔는데 동굴 안에서는 덕 콘서트를 했습니다. 네. 그 덕 콘서트를 하는데 그 주제는 자치분권에 대해서요. 네,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열정이 많은 또 시장님이 계시고 또 시장님만큼이나 열정적인 시민들이 계시니까 광명시의 이 자치분권이 정말 잘 진행이 될 거라는 기대를 또 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최근에 그러면 내가 지방자치분권을 통해서 지방자치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했을 때 아 이건 정말 잘했다 싶었던 얘기 있으면 그거 하나만 좀 들려주시죠. 제가 원래 딱꼬집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네. 근데 그 가장 쉽게는 저희 광명에 안양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안양천과 목감천이 있는데 이 광명시는 이제 땅이 좀 작거든요. 네. 그래서 공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안양천을 좀 공원처럼 잘 가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를 좀 3년 동안 꾸준히 좀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벤치도 예쁘게 하트 모양으로 하고 또 저녁에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걷고 운동할 수 있도록 그 조명 야간 조명도 설치하고 이렇게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런 일들이 좀 있고 버스 노선 같은 경우도요. 새로 신설해달라. 버스 노선 한 신설하는데 보통 많이 들어요. 예, 많이 들어요. 그럼요. 정말. 그래서 그런 것도 버스 노선도 신설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진행하니까 주민들 만족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지금 진화가 했냐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안양천 유역에 인근 지자체가 8개예요. 뭐 경기도는 광명, 안양, 예. 군포, 의왕, 서울은 구로금천, 양천, 영등포. 아, 그렇죠. 그러니까 8개 지방 자치단체가 모였어요. 예. 그래서 안양천을 명소화하자. 좀 고도화하자. 예. 협약식을 했는데 지난번에 협약식 하면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5년 후에는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한번 지정해보자. 이런 것까지 한번 저희 같이 논의를 했는데요. 삼고, 예. 우리 순천만 하고 뭐 태화강인가요? 그렇죠. 거기도 이제 국가정원으로 지정해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이렇게 안양천이 한 100리길 정도 돼요. 100리길 친환경,
국가정원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네. 그것도 좀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시민들이 계속 요구해서 생긴 현상들인데 그렇죠. 예전에는 안양천에요. 주차장이 있어 주차장. 오. 거기가 뭐 화물차 뭐 예, 이런 예, 예. 그런 대형 차량들 예, 차량 주차장 그거 다 걷어낸 지는 꽤 됐는데 네. 걷어내고 안양천 수질 개선 사업들 하면서 점점 좋아지니까 예, 시민들이 안양천으로 다 나와서 운동하고 산책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친환경적으로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아져서 나중에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해서 정원 잘 만들어 놓으면 그때 한번 놀러 오시죠. 아 그럼요. 예. 이렇게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해 주시고 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현실화할지를 같이 토론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네.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이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매년 이제 시민과의 대화를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동별로 진행하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혹시 예, 네, 한번 맞춰봐 주실래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힌트, 어르신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파크 골프장. 골프장? 이게, 아, 파크 골프장. 그러니까 노인 체육 시설을 유치하는 네.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파크 골프장, 파크 골프장을 찾아서 막 전국에 막 다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네. 광명에는 네. 그 파크 골프장이 없거든요. 그거를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심의가 됐는데 그게 의견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좀 다니면서 좀 괜찮은 데 찾아보셨습니까? 했더니 찾아봤다, 안양천에. 그래서 거기를 직접 갔어요. 갔더니 그분들이 찾으신 거예요. 안양천을 다 걸으면서.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저희가 안양천하고 좀 땅이 겹쳐져 있어서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야외 체육시설, 여가시설 이런 것들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통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럴까요? 저 아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네요. 우리 삶의 현장을 함께 좀 바꾸고 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민 중심에, 시민 중심에 생활 정치, 네. 정책 이런 것도 펼쳐나가는 지방정부가 되고 뭐 주민자치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 정말 그 안양천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되네요. 네네. 예.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우리 네. 박승훈 시장님 그리고 또 브라질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도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카를로스 씨 두 분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대 인도의 철학 경전 우파니샤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참나무의 씨앗을 작게 쪼개버렸더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작은 씨앗 안에 커다란 참나무가 한 그루 들어있더라. 어떻게 보면 이 자치분권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지방 그리고 더 작은 공동체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정말 하나의 국가가 출발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 MBC 공동기획 자치분권 대학 특강 똑똑 자치분권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